안녕하세요. 며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어 잘 아시죠? 이어져 되는 거죠. Make a scene. scene은 현장이란 뜻도 있지만 볼만한 광경이죠. 야단스러운 광경, 소동, 소란,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근데 같은 뜻으로 여기 stink를 쓰기도 해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여러분이 기억할 땐 스컹크 비슷하게 기억해요. 스팅크, 스컹크. 스컹크가 냄새 나는 거 해서 뭐 시끄럽게 군다? 그렇게 기억해도 돼요. 어원이 잘 불분명한 단어니까. 뭐, 있기는 있지만 어원이 좀 그렇죠. make a scene, 소란, 법석을 떠는 거죠. 이게 광기, 장면을 만드는 거니까. 자, 글을 읽어보죠. That's not true. 사실이 아니에요. Why should madam have enemies? 마담이 왜 적이 있겠어요? Come, come. 아유, 뭔 소리. Come, come이 이렇게 두 개가 날릴 때 그런 식으로 쓰입니다. Mademoiselle Grandier, Grandier, 양, 이런 거죠. said, 프리에 말했다. 쌀쌀맞게, 뭐 또는 뭐 퉁명스럽게. The profession of money lender, 고리업자, 고리대금업자의 직업은 it entails certain unpleasantness, 불쾌한 일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 It is true that sometimes the clients, 마담의 고객들이 were not very reasonable, 그다지 합리적이 못할 때가 있자라고 엘리제는 동의했다. They made a, 그 부가음은 쓴 거죠. They threatened, 그녀를 위협했다고요. 소동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라면 뭔데? 자주 더 내려가 보죠. The maid shook her head. 머리를 흔들었다. 가로저었다. 이런 얘기죠. Oh, no. No, no. 아니요, 아니요. You are wrong there. There는 그 점에서는 틀렸어요. It was not 강조금죠. They 위협을 한 건 그들이 아니요. They whined.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일을 제기하고 could not pay. 돈 지불할 수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All that. 그게 다예요. Her voice held a very lively contempt. 경멸감을 지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Captain swears 맹세한다. It wasn't one of his men. 자기 부하들 중 한 명이 아니라고. They heard 총소리를 들었고 went to investigate 조사하러 갔다고. Nick found her shoes at the bed. 침대 아래서 그녀의 신발을 찾아서 handed them to her. 건네주었다. The dog was wounded. 개는 부상을 당했고 The man who was with him. 그와 함께 있던 남자는 didn't give them a chance to 질문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He said that he wanted to his dog taken care of. 이것도 wanted가 있으면 이것도 원하다. 그의 개가 돌려지기를 원한다. 안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He would 안 그러면 그 조건이 숨어 있는 거예요. He would make a with newspaper 신문사하게 뭐 해서 and accuse them of shooting rescued 구조견을 죽였다고 비난할 거다 그러는데 A번에 들어갈 단어로 현장의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A번에는 이게 이제 어가 없으니까 made scenes 소동을 소란을 떨었다. 소란 떨고 그랬죠. 소동을 일으키고 소동. 그다음에 B에 들어갈 단어는 스컹크에 해당하는 단어 스팅크를 스틴트를 쓰라는 거죠.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Come, 짜증을 나타내는 간투사로 무슨 소리 뭐 하는 겁니까? 이럴 때 쓰여요. See는 현장, 장소. On the scene, 즉석에서 뭐 그런 뜻도 있죠. 울고 불고 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Stink는 스컹크 비슷하다 그랬죠. Stink가 아니고 Stink. 냄새가 코를 찌르다. 스컹크 비슷해요. 스컹크. 이게 보는 게 게르마닉, 웨스트 게르마닉 어원이어서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게 아브나키어에서 온다는데 그냥 스컹크로 냄새가 크 나는 거죠. 그게 스컹크하고 연결해서 스팅크, 스컹크 이렇게 비슷하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메이커스 장면을 만드는 거니까 볼만한 광경이에요. 레스토랑이요 계약을 갖다가 잃어버린 거죠. 그걸 깜빡했을 때인 거죠. 근데 야단 법석을 떨었다. Made an uproar. uproar도 위로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소란을 일으키다가 되는 거예요. 그의 화물을, 수화물을 잃어버린 것을 두고.
need some medical advice 충고 about to make scenes longer 야단 법석을 더 오래 떨고 더 자세하게 하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가 필요하세요. Do you need가 do you가 빠진 거죠. Make, cause, create, raise도 쓰는데 a stink 단어가 좀 어렵죠. Skunk라고 기억을 하라 그랬죠. My mom made a stink when the store refused to accept her return without receipt. 영수증이 없이는 리턴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거부했을 때 가게가 어머니가 소동을 일으켰다 이런 거죠. They promised to fix the printer today. 프린터를 오늘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다. You need make a stink about it. 소동을 할 필요가 없다. 소동을 피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되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